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교육, 관중석, 나머지.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방송사, 오로라, 집중력.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념품, 유람선, 폭주족.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조리, 전도사, 패션쇼.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배인, 곡괭이, 산책로.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사리, 정체성, 팥뿌리.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배원, 출생지, 사과즙.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행로, 성공률, 교육청, 도시락.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설자, 올리브, 거제도, 계약서.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